정성환님은 이제 그 개그맨이셨다가 뮤지컬로 전향을 하셨는데 전향을 하신 거 치고 굉장히 잘 되셨죠. 너무 그리고 잘하시고 실제로 너무 잘하시는 게 얼마나 연습을 하셨을까. 정성환님이 그 레슨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진짜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그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그 강의도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너무 강의도 재밌게 잘 들었거든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이때는 2010년인데요. 사실 이때가 되게 옛날인데 이때 발성에 대해서 살짝 한번 저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토지와 황산과 산림. 자,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의 토지와 황산과 산림을 빼앗은 죄. 제1은행 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자, 지금 보시면은 정성화님도 사실 그 베이스는 성악 발성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뮤지컬을 하시면서 성악을 배우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성악 발성을 아마 배우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성악 발성을 배우시면서 성악적인 발성이 베이스가 되시면서 후드 위치도 엄청 내리고 소리를 땡땡하게 접촉시켜서 내시는 그런 거를 기반으로 삼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성화님의 발성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비음을 좀 섞어서 사용하세요. 근데 이거는 누군가에게는 매력으로 느끼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조금 듣기에 아쉬운 소리로 인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시면 도호를 핑계로 대한의 군대를 강제 무장 해제시킨 죄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죄, 죄. 이런 비음이 살짝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후두두 낮고 성대 접촉도 해가지고 굉장히 소리를 단단하게 내시지만 나는 죄를 한 죄. 이런 소리들이 조금씩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 한빈들의 외교권을 빼앗고 유학을 금지한 죄 심사를 강제로 철폐하고 언론을 장악한 죄 대한의 사법권을 동의 없이 강제로 장악 유린한 죄 정권을 폭력으로 찬탈하고 대한의 독립을 파괴한 죄 지금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뭐냐면은 그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음이 없으시다면 훨씬 더 발음과 소리의 표현이 더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지만 잘하시는 부분보다는 아쉬운 부분이 자꾸 드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표정 연기 어떤 메소드 이 역에 대한 그 느낌들을 내시는 거는 지금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잘하시고 제가 킹키부츠를 봤어요, 실제로. 킹키부츠 영화, 그 영화래. 뮤지컬을 봤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킹키부츠 보면서 진짜 감동 많이 받고 굉장히 웃겼습니다. 그러니까 웃기다는 게 너무 그 유쾌하게 잘하셔서 너무 잘하시는데 인골라가 심하다. 물론 인골라라고 할 수도 있죠. 인골라라기보다 그러니까 후드 위치는 낮지만 공간을 약간 좁게 써서 비음이 자꾸 들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그리고 이게 또 있다 없다 하시거든요. 소리를 내실 때에도.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것들이 더 완화가 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들어볼게요. 대한제국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면 세계에 뻔뻔 쓰던 거짓말을 터뜨리며 세계인을 농락한 죄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대접촉이 강하냐 안 하냐보다 성대접촉이 강하더라도 안정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일정하게 내가 할수 있는가. 지금 이렇게 나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연속으로 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성대접촉이 불안한 사람들은 이 소리가 되게 흔들리게 들립니다. 근데 발음이 들리고 소리가 일정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접촉을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하면서 발성을 하는 게 훈련이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능력이에요. 근데 정성화님은 분명히 그걸 가지고 계시고 그걸 하세요.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비음이 자꾸 쉐 이렇게 나는 그 소리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전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성화님이
물론 약간 좁은 느낌은 있지만 고음도 꽤 많이 올라가시더라고요. 사실 바리톤적인 목소리이셔서 고음이 어디까지 되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워낙 또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성악 발성을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고음도 개발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음 쪽도 꽤 잘하시더라고요. 이 돌을 쏴 죽인다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예를 들어 이럴 때는 비음이 많이 줄어들어 있으시거든요.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죽는 것. 예를 들어 지금 조국을 위해 죽는 것 이런 것 때는 비음이 없어요.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국민으로 할때 살짝 있고 조국을 위해 죽는 것. 조국을 위해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조국을 위해 이게 조국을 위해 하면 약간 들리세요? 조국을 위해 조국을 위해 이거랑 조국을 위해 이거랑의 차이거든요. 조국을 위해 해 이렇게 되면 비음이 없고 조국을 위해 이렇게 하면 약간 비음이 있는 건데 이거는 아마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약간 무의식 중에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비음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발음을 조금 더 정확하게 모음을 표현하면 비음이 사라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에, 이, 오, 우 하면 되는데 아, 에, 이, 오, 우 하게 되면 비음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조국을 위해 하고 조국을 위해 모음을 정확하게 내면은 발음 비음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대중음악에서는 엄청 선택이기 때문에 비음을 많이 섞거든요. 근데 이제 그 뮤지컬 쪽에서는 그 비음이 많이 섞이면 발음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조금 완화시키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더 어필합니다. 이것이 참된 영광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지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이런 부분은 비음이 굉장히 적어요. 영광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들리세요, 여러분?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이런 것들. 근데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이러면 이게 비음이거든요, 이거는. 계신 모든 분들 저들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지금 또 약간 들어가려고 그래요, 비음이. 그들의 위선과 우리의 진실을 세계에 알려. 지금 세계의 이런 부분이 비음입니다. 세계의 여기 부분. 그들의 위선과 우리의 진실을 세계에 알려주시오. 이런 거 너무 잘 내시잖아요. 나 이거 못 따라하겠어. 이건데, 이런 거는, 너무 멋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럴 때는 왜냐하면은 오라는 발음을 엄청 정확하게 내시거든요. 그쪽에서는 갑자기 완전 좀더 성악적으로 소리 팍 내신 거예요. 여배우분들은 다음 주에 합니다. 해주시오 하면서 오는 딱오 발음을 하기 때문에 거기선 비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전엔 비음이 살짝 섞여 있죠. 세계에 알려주시오. 영국애가 팍 올라왔어요. 요런 부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감히 뭐라고 딱 결론 내리긴 어렵지만 발성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그건 있습니다. 비음이 약간 섞이는 것은 목소리에 매력을 주고 고음을 더 잘하게 해주고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게 해주지만 일정 이상 들어갔을 때에는 발음에 방해가 될수 있고 공명적 느낌을 오히려 줄일 수 있어서 사람들이 뭐 좁다 혹은 뭐 인골라다 이렇게 느낌을 줄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같은 고음 너무 잘 내주셨죠. 멋있게.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연습을 진짜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성환 님이었고요.